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다쳤습니다. 똥파리모니 출동해야겠어. 옙.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멀지? 아저씨 그래서 여기가 어디라고요? 아니 그것도 모르고 왔어. 32대 10이잖아. 32대 10.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욤입니다. 제가 오늘은 또 이렇게 와이드 모니터를 가져왔어요. 이거 길어도 너무 깁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이야, 어느 정도가 모니터지? 이 제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와이드 모니터예요. 그냥 와이드 아니죠. 슈퍼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입니다. 모델명은 C43J890이고요. 여기에 이제 16대 10을 두 개 이어붙인 32대 10 비율입니다. 43인치고요. 해상도는 3840x1200으로 4K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사율이 최대 120 나오거든요. 뭐 게이밍 모니터가 보통 144인 거를 감안하면은 약간 좀 부족해 보이지만 일반 모니터는 60Hz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부드러운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TN, IPS 아니죠. VA 패널입니다. 그리고 이게 1800R 공유를 적용해서 이 양옆을 보더라도 색상에 그런 왜곡 없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응답 속도는 5ms으로 거의 깜빡임 없이 자연스럽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긴 와이드 모니터 도대체 왜 쓰는 걸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베젤입니다. 보통 모니터가 16대 10이거나 뭐 9잖아요. 그럼 그 모니터를 두 대를 연결시켜가지고 듀얼 모니터로 사용을 하실 텐데 그럴 때 문제점은 이 중간 베젤 때문에 몰입감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한쪽 모니터에서 다른 한쪽 모니터로 갈 때 마우스가 순간이동 해버리잖아요. 이럴 때도 작업할 때 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이렇게 쉽게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모니터가 분할이 되어 있다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데 순간이동이 되기도 하고 뭐 가끔은 이쪽 모니터와 또 다른 모니터에 그 방향을 맞춰줘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어서 매우 불편합니다. 하지만 와이드 모니터로는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 활용이에요. 모니터가 두 대이면은 두 대인 만큼 공간을 차지할 텐데요. 지금 이 와이드 모니터는 이렇게 받침대가 하나죠. 거기다가 이 친구의 장점은 뒤에 있는 선들을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이 더 쉽고 또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와이드 모니터를 사용할 때 게임할 때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게임 정도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화면이 보일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디아블로 3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화면을 제공해서 풀 화면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그래픽이 깨지는 것 같고 쭈글쭈글한 느낌이 들어요. 이럴 때는 설정으로 들어가서 약간의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설정 해상도에서 맨 아래 3840x1200 있죠? 자 여기 99는 주사율입니다. 높은 걸로 할게요. 그래서 적용. 자 보면은 오 완전 화면 좋죠? 이 상태로 쾌적하게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게임도 시작해 볼까요? 로딩 중에는 양옆이 조금 잘리긴 합니다. 근데 그때만 안 나오고 게임을 할 때는 이렇게 넓게 게임을 할 수 있어요. 크, 대박. 오. 저는 와이드 화면이 너무 양옆으로 기니까 좀 양옆을 다 못 보지 않을까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딱 제 눈에 제 시야를 확 감싸는 그런 몰입감이에요. 게임하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체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유비소프트의 따끈따끈한 신작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입니다. 이 게임이 아주 고사양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 게임도 전체 모드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 모드를 전체 창 모드로 설정해 놓고요.
또 화면 비율이 지금 16대 9, 뭐 16대 10, 21대 9밖에 없어요. 32대 10이 없는데 뒤에 보면 전체가 있습니다. 이걸로 해놓고 대신 해상도는 3840x1200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적용을 시키면 전체 화면으로 보실 수 있어요. 간혹 어떤 게임은 이렇게 해도 안 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 자 이렇게 아주 넓은 화면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게임도 해봐야겠죠. 오, 완전 몰입감이 쩝니다. 근데 역시 고사양 게임이라서 그런지 약간 이제 끊김이 있지만 이거는 모니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그건 있습니다. 모니터가 32대 10이고 해상도가 3840에 1200이잖아요. 더 높은 해상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높은 스펙의 PC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 점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다 보여요. 근데 볼 때 색상 왜곡도 전혀 없고요. 아주 재미있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게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게임마다 지원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임은 이렇게 잘려서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게임은 확대만 해서 쪼글쪼글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최신 게임이나 아니면 몇몇 게임들은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삼성 슈퍼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 C43J890 같이 보셨는데요. 제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이 게임에서나 아니면 멀티태스킹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도 막 이런 거 하나 집에 가져다 놓고 싶네요. 하지만 커브드 모니터이기 때문에 게임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곡선이 보이긴 해도 시야를 몰입감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게임할 때는 모르겠지만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일러스트나 아니면 포토샵으로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그런 예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와 약간 다르게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커브드형 모니터 대신 좀 평평한 걸 더 선호할 것 같아요. 하지만 게임을 사랑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정말 화면 분할을 많이 하시는 멀티태스킹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괜찮은 모니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